맞습니다. 김다현 씨 박수로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김다현입니다. 부산이 고향이세요. 네, 다시 한번 연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옆쪽에도 저기 뒤에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저쪽 뒤에도 많이 오셨는데 잘 보이세요?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딱 왔는데 이렇게 불로 또 감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났습니다. 네, 오늘 연재 고분 판타지 축제를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제가 첫 곡으로 그냥 웃자라는 제 곡 들려드렸는데요. 어떻게 좋으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하늘에 달도 떠 있고
또 땅에 꽃들도 많이 폈고 그렇게 아름다운 연재 구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으시죠? 자, 좋으시다면 박수와 함성! 자, 그럼 이쪽도 박수와 함성! 좋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박수 함성 많이 보내주세요. 네, 그러면 제가 다음 곡은 정길범 이 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 내 니마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.
네,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작년 가을쯤에 부산 HCN 걸을까요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요. 그때 부산에 와서 온천천을 걸었었어요. 그래서 온천천도 걷고 부산에 또 놀거리 먹거리가 많잖아요, 그쵸? 그래서 재밌게 즐기고 또 그걸 담아서 프로그램에도 나갔었는데요.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부산에 오늘 와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아쉬우신가요? 한 곡 더 듣고 아쉬우시다면 앵콜 해주셔야 되는데 아시겠죠? 네, 여러분 다음 곡은 제 곡인데요. 이번에도 정규앨범 2집 수록곡인 효심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모두 효도하세요. 전부 지 노래라.
앵콜을 무조건 해야죠, 그치요? 전에 제가 부산에 온다고 해서 선물을 조금 들고 왔어요. 네, 그게 뭐냐면 바로 정규앨범 2집 앨범인데요. 제가 또 사인을 해놨어요. 그래서 그걸 드릴 건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3개밖에 안 들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건데 딱 3개를 낼 건데요.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첫 번째 문제는요. 오늘 연재 고군 판타지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공원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. 자, 여기 핑크 입고 계신 분들 온천천이요? 정답입니다! 우와! 아유, 이렇게 바로 맞춰주셨네요. 와, 자,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인데요. 바로 이제 제가 정규앨범 2집이 나왔다고 그랬는데, 거기에 곡수가 있어요. 꽤 많이 들어있는데, 그 곡이 몇 곡인지 맞추시면 돼요. 힌트는 15곡, 15곡보다 좀 더 많고요. 20곡보단 좀 낮아요. 네, 아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. 네, 저기 녹색 입고 계시는 분. 18곡이요? 아, 아쉬워요. 조금만 낮추세요. 조금만. 조금만. 자, 여기 흰색 옷 입고 계시는 분. 네. 말씀해주세요. 17곡이에요? 17곡 아니에요. 좀 더 올리셔야 돼. 좀 더 올리셔야 돼. 네. 네. 말씀해주세요. 19이에요. 정답입니다. 맞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여러분,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. 저희 핑카페에 이름이 있어요. 힌트를 드리면요, 여러분 국악 추임새 때 멍멍마 절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앞에 무슨 핑카페인데요? 아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. 네, 말씀해주세요. 얼씨구 다현이요? 정답입니다. 딩동댕동. 어떻게 하셨지? 어려운 거를 넣어놨는데 바로 맞추셨어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, 또 제가 선물을 드렸으니까 노래 선물도 드릴 건데, 제가 꽃, 봄이면 꽃이잖아요. 그래서 꽃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춤도 같이 춰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셔야 돼요. 네, 마지막 곡 꽃 메들리 띄워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요.
우리 김다현 우리 가수에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